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최근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시장 향후 방향성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상봉 지점에 황우식 PB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처럼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2,968,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995로 거의 뭐 이제 1,000포인트에 임박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과장님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자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리다. 자, 최근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시장은 일단 여전히 뭐 무엇이든 할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시장에 좀 악재들이 너무 좀 누적이 되어 있어서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좀더 기울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좀 시장을 좀 하락세로 이끌었던 굵직했던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통화 정책이 이제 정상화를 넘어 긴축으로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에 이제 증권 공급 과잉이 될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로 인해 이제 펀드 환매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뭐 대북 리스크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이제 안정화되어 있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이슈 같지만은 이제 미국 통화 정책 이슈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 이제 공급 과잉 이슈 같은 부분들은 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의 변수들 함께 짚어주셨는데, 변수들이 지금 1월 시장 거래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이슈들은 이제 기업의 이제 그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없지만은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금리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또 기업에 이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까지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이제 돈에 대한 이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오르면은 그동안 빌렸던 돈에 대한 비용, 즉 부채에 대한 이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자 비용 증가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돈을 더 벌거나 조금 이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이나 마진이 개선되는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아주 망가지지만 않으면은 오히려 시장이 좀 애매한 이런 시기에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쏠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에 부합된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이제 올해 투자를 할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꿈보다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성장이 나오는 것들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이 이제 메타버스와 게임, 그리고 이제 뭐 차세대 원전, 그리고 무인화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메타버스와 게임주, 그리고 원전주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라서 오늘은 좀 무인화에 대한 얘기만 자세히 드려볼까 합니다. 아, 그러면 무인화라 그러면 로봇이라든가 무슨 그 공장 자동화 요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로봇주나 자율주행주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좀 같은 맥락이거든요. 기업들이 무인화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주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상과 어떤 흐름을 반영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상은 증시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제 고민의 결과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 이제 무인화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기업들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가 이제 경험을 했고 직접 봤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일이 생길 경우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현장들이 셧다운되거나 이제 통제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기업들은 사람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위기가 그렇지만 특히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 직후에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은 시대와 나라,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노동 친화적이고 이제 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이죠. 노조의 설립을 독려하고 그리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기업들이 수용하게끔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복지가 좋은 편인 스타벅스조차도 지금 노조가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던가 노동이사제 같은 제도가 생기고 있죠.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순응하기보다는 아마도 인건비나 노조 관련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어떤 그런 대책들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빠르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온 덕분에 자산 가격들이 급등하며 구직 활동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많이 폄하되고 있는 것이죠.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몰려있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P2E 게임이나 이런 게 이제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구직 활동조차도 많이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뜩이나 임금 상승률도 가파른데 이제 사람도 잘안 구해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여러 가지 비용과 이제 위험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비용들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상의 이유들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다방면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비용 때문에 좀 망설였지만은 코로나가 기업들이 이제 이런 무인화에 대한 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급등했던 로봇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황우식 PB는 그래서 앞으로 무인화 관련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번 CES에서도 최대 화두가 또 로봇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관련주로는 어떤 걸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네. 현 시점에서 뭐 이제 기존 로봇주들, 테마주들 뜬 것도 있지만은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런 맥락으로 향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신세계 INC와 현대 오토에버 이 두 기업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신세계 INC는 신세계 그룹의 SI를 담당하는 계열사입니다. SI라고 하면은 이제 그룹 내 거의 모든 전산이나 각종 네트워크 시스템, 그 외 이제 부가적인 인프라 등을 공급하고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지금 이마트는 무인 계산대가 도입이 된 후 안착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는 아마존과 같은 이제 무인 편의점이 대거 출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신세계 INC가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인화의 컨셉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사주 매각에 따른 오버행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 이제 정용진 부회장님이 이제 SNS로 멸공을 외치면서 이런 오너리스크가 좀 불거졌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이제 오버행 이슈는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오너리스크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불매를 하기에는 브랜드 파워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같은 이런 이제 유통업은 우리가 브랜드나 오너를 보고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마트나 백화점은 가깝고 그저 이제 좀 이제 뭐 구색 잘 갖춰져 있고 제휴 할인 잘 해주는 곳을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정용진 부회장이 싫다고 혹은 신세계 불매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멀리 있는 뭐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이런 것을 찾아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유를 사러 가는데 우유를 사는 게 중요하고 어떤 우유를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사실 뭐 이마트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홈플러스에서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뭐 유니클로랑 뭐 도요타 렉스타도 지금 렉서스도 지금 다시 잘 팔리고 장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류의 오너리스크는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현대 오토해버입니다. 이 회사도 신세계 INC와 유사하게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SI를 담당하는 계열사인데요. 개인적으로 지난 이제 CES에서 가장 조금 돋보였고 좀 주목할 만한 오너로 보였던 분이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이제 유일하게 좀 그룹사의 향후 비전을 구체적이고 좀 임팩트 있게 제시한 기업이 아니었나 싶은데 당시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제시한 이제 비전이 단순히 차량에 국한된 자율주행이 아니라 차세대 모빌리티, 즉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제 이동성을 부여하며 현대차 그룹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방향까지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의선 회장도 이제 신년사에서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향후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중추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좀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GBC 향 매출도 이제 곧 잡히기 시작할 예정이라 아마 실적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새롭게 바뀔 흐름에 주목해 보시면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인화 관련해서 주목할 종목으로 두 종목 함께 꼽아주셨네요. 현대 오토에버 또 신세계 INC 함께 들어봤습니다. 황우식 PB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